엄여사님 뭐라고 불렀죠? 어머나 지선생님. 아 여러분 진짜 찐이 나타났어. 어떡해. 와. 제가 이번 역할이 정말 어쩜 이렇게 가볍고 뇌가 없을까. 대본에도 사실 어머나가 적혀 있었나요? 네. Nope, 없었죠. 네. 대본에는 어머 지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나 하나 더 넣어서. 그러니까. 자 그렇다면 여우의 사모님 스피치 특징이 있다면 이거 이제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요? 톤을 일단 하이톤으로 해야 돼요? 그렇죠. 톤은 절대 내려오면 안 돼요. 톤은 절대 내려오면 안 됩니다. 네, 모든 그 톤을 코 위로 비음 여러분 아시죠? 이렇게 비음으로 조금 올려주세요. 올려주시고. 올려주시고 약간 끝을 이렇게 약간 매짐을 식으로 우리가 예 우리가 애교 부를 때 그랬잖아. 이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약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올리면서요.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네, 어머! 우리 이 사방이 이래요. 다갱이밖에 모른다니까. 완벽하게 됐네요. 만약 극중 이태호가 진짜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? 다섯 글자로. 죽지는 않대. 아니 근데 뭐 그랬잖아요. 두 사람 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. 그 대사도 화제가 좀 됐잖아요. 그렇죠. 죄는 아니잖아요. 그거는 남자의 뭐 사랑은 저는 지금도 그래요. 사랑은 무죄라고 생각해요.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품기 원하니까. 그러나 누구한테든 상처를 주면 그거는 바로 유죄로 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사랑은 그렇죠. 사랑 그 소중하고 그 이쁜 걸 왜 죄를 만드니까. 아, 뮤지컬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 진짜. 끝났네. 에러. 에러. 에러.